안녕하세요. 저는 삼양바이오팜그룹 의약사업 비유 의약공장의 완제파트 이동현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삼양 생활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 직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출근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삼양그룹 연구소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타지역 거주자에게는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복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공장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삼양그룹의 정규 근무 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입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양그룹의 시차 출퇴근 제도를 이용해서 금요일은 08시부터 17시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곳이 제가 업무를 진행하고 셋업 중인 신공장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온도 체크 및 체온 측정 결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층입니다. 네, 여기가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아침에 오면 밤사이에 온 메일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셋업 중인 신공장 설비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제작이 되었고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도 메일이 많이 와 있는 편입니다. 우선 아침에는 메일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의 경우에는 적합한 품질의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해서 제조 공정 분석 및 관리를 진행하고요. 적합한 품질 생산을 위해서 GMP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업무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장님을 포함하여 모든 파트원들이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라고 해서 현장에서만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외적인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경험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직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현장 사무실로 이동을 할 텐데요. 현공장과는 다르게 신공장의 경우 지금 셋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복장 규정이나 출입 절차가 어느 정도 편하게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할 텐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 네. 네, 이쪽이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 사무실이고요.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어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현재 현장에는 여러 외국 엔지니어들이 설비를 셋업하고 있는데요. 오늘 작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계획을 하고 추가적으로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능통자는 아니어서 제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양그룹에는 외국어 지원금 제도가 있어서요.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해외학원을 열심히 다녔고 엔지니어들과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Hello. Good morning. So you're planning to maybe there be today. There's that different test and leak test. Yeah, I can do it parallel. Okay. Good. Yeah. Okay. Yeah. Thank you. Okay. Hello, Rob.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Very good. So now you're planning to perform the drinking machine today? Yes. Okay. Yes. Good. Thank you. Thank you. Hello. So you finished the sealing work or sealing, yeah. Maybe that is water or alcohol? Just water. Yeah. Just water. Mm-hmm. Just drink water. Good. 거의 매일 미팅을 진행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네, 지금 현장 장비를 보는데 크게 특이사항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확인을 했더라도 현장에서의 점검도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장을 점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장소노 사원은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 조끼만 입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추워 죽겠습니다. 저는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패딩을 아주 단단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해야 될 설비들이 아주 많은 상황이고요.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알람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설비 알람이 걸렸는지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직들에게 이런 일상점검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여기는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시스템에 항상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큰 문제가 없이 항상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공장장님께 신공장 건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즉석 인터뷰를 진행하러 공장장님실로 가고 있습니다. 3호동에 출입을 하면 현재 바이오팜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항암제 등을 포함해서 병원에 직접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그룹 의약공장은 항암 주사제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항암제로서는 이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고요. 저희 공장은 국내뿐 아니고 일본, 유럽을 포함해서 수출을 좀 주력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쪽에 그 허가를 받은 가장 많은 품목을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삼양인들에게 좀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생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또 생산 시스템을 기획하고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첨단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좀 성실히 조금이라도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요. 지원자분들은 말씀을 잘 하시는 걸 굉장히 면접을 잘 봤다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준비된 그런 말을 잘 하는 걸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진솔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걸 오히려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대부분의 그룹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정 시기에 채용을 하는 이제 공채를 진행을 했고 역시 삼양그룹도 상반기, 하반기에 공채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채 진행의 이제 단점은 그 어떤 일정 부분 공백 기간이 생기고 공채에 또 인턴제를 해서 또 평가 기간도 길고 해서 현업에서 많이 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채용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본인이 꼭 일하고 싶은 자리다 생각되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장장님 인터뷰를 끝내고 현재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점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장의 경우에는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요. 출입 인원, 출입 절차, 복장 규정, 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GMP 규정에 맞게 매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모습은 촬영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 촬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 공장의 생산 라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복장 규정에 맞추어 다운링을 진행 완료한 상황이고요. 무균 의약품을 생산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다운링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외국 엔지니어들의 자가격리 면제 정책에 의거해서 배달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락이나 이렇게 중화요리 같은 메뉴들을 시켜줬었는데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의 메뉴는 네, 햄버거입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전과 동일하게 해외 엔지니어 업무 진행 사항을 확인하게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유럽 인원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업무에 대해 간략히 미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Hello. Yeah, right. Okay. We can support. Thank you. 네, 회의가 끝났고요. 이슈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 간단하게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장장님과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회의록 공유와 대략적인 문서 작업들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늘 작업장의 상황을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서 퇴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랑 짐을 챙겨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에서는 저만 시차 출퇴근 제도를 이용해서 제가 먼저 퇴근을 하게 됐는데요. 인사를 드리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근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삼양 그룹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세이 삼양이라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팔로우해서 그 삼양 그룹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게 면접 같은 데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